두 번째 카테고리, 골품제에서 과거제로. 자, 이거는 이 최소량 목사를 읽기 전에 어떤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냐는 건데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역사가 발전한 거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엄청난 철학이 담긴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뭐냐면, 현재까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들어옵니다. 선생님, 그럼 역사가 발전한다고 했을 때 그 근거 기준은 뭡니까? 뭐가 기준이 되어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발전의 기준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의 척도가 바로 역사 발전의 기준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주제를 골품제에서 과거제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뽑아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골품제. 자, 혹시 이 중에서요, 경주 김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주 김씨. 아니, 경주 김씨. 경주 김씨, 잠깐만 좀 나와보시겠어요? 잠깐만. 저와 인터뷰 잠깐. 네. 아,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경주에서 온 김도희입니다. 자, 경주 김씨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경주 김씨고요. 제가 경주 최씨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최치원. 네, 저희 할아버지 최치원. 여기 할아버지는 김알지. 그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라시대는요, 이 경주 김씨와 경주 최씨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의 유리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김씨는 말로 천년을 이어갔던 실질적 신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지배층들입니다. 그죠? 저는 육두품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골품제로 나왔는데, 신라시대는 지배층들이 골, 그리고 품, 고래에 해당하는 사람과 품에 해당하는 사람 나뉜다고요. 그래서 고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성골, 진골 이렇게 연결되겠죠. 여기 지금 계신 분은 진골 출신이 되겠죠. 그죠? 진짜 뼈다귀지. 네, 이렇게. 네.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건 간에 여기 진골 집안이에요. 골, 그 다음 밑으로 떨어진 게 품입니다. 그래서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저희 집안이 육두품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최치원 너무 똑똑했죠.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막 중국에 가가지고 막 SAT 봐가지고 막 수독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네. 근데 와가지고 봤더니 경주 김씨들이 나를 망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야. 이 망치고 있는, 이 망하고 있는 이 신라에 대한 개혁안을 내민다고요. 그렇지만 그 개혁안은 휴지통으로 그냥 버려집니다. 왜? 니까이케 육두품 출신이 무얼 한다고 라고는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이 최씨들은요, 이렇게 경주 최씨 최치원 너무 머리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경주 김씨를 차지하고 있는 지배층의 그 반열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왜 신라시대 때 장보고 아시잖아요. 장보고 여러분들 활을 너무너무 잘 쏘는 사람이거든요. 활을 잘 쏘니까 뭘 하고 싶었을까? 군인 되고 싶었죠, 군인. 그죠? 하지만 장보고는요, 저는 그래도 저희 집안은 육두품 집안, 지배층 집안이에요. 하지만 장보고는 평민 집안이에요. 아니 지금 육두품들 지금 이 고위관직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평민 집안 장보고가 어떻게 장군이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근대는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제. 신라시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렇게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조선시대까지 우리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지금 이제 한 250명 오셨는데 이 중에서 7, 14명 한 15분 정도만 확률적으로 양반 집안이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확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골풍제 속에서는 육두품조차도 올라갈 수 없었지만 고려시대에 와서는요 경주 김씨만이 아니고요 그 지배층들 중에 경주 김씨뿐만 아니고 경주 최씨도 들어가고 왕씨도 들어가고 조금 더 다양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시스템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제라는 거예요. 과거제는 뭐냐면 시험을 보고 관직에 올라가는 거죠. 골풍제에서는 시험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우리 아빠가 태어났더니 왕이야. 그럼 나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가 뭐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제는 그것은 없죠. 그건 실력입니다. 즉 골풍제가 신분이라면 과거제는 실력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실력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회. 물론 지금도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폭이 넓어지면서 저는 이게 바로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기준. 그 자유를 저는 역사 발전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골풍제에서 과거제로 바뀌면서 점점 인간의 자유의 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번 그 내용들을 이 최소한 양서를 보시면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아 역사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 제도, 그러니까 여기 제도들이 나열되잖아요. 나열되면 되게 머리 아파진다고요. 아 이것도 뭐야. 하지만 그 제도들이 역사 발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따라오시라는 얘기예요.